Times. 근데 그냥 보면 그냥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전 처음 보는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오늘 지난 시간에 6-2를 갖고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위화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6인데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6이면 일단 3톤 썬버스트에 네. 로즈우드 지판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금장이 네. 오치를 잘 어울려요. 네. 잘 없거든요. 예, 이름을 잘못 붙인 거 아니냐?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1962 본톤 스트라토캐스터의 얘기입니다. 야, 이게 저희도 생전 처음 보는 스펙인데 예. 일단 메이플 통넥인 62를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아니 이럴 수가? 이거 뭐지? 예, 약간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느낌의 예. 그런 스펙인데. 아, 이럴 거면 57을 쓰지 약간 이런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좀 뭐랄까 그 스펙 구성이라든가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저희가 약간 이런 조합이 있구나, 있구나. 네, 이런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아주 독특한 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6이 본톤 스트라토캐스터 6,528,000원이고요 가격은 지난 시간에 이제 57했던 것보다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여기 이제 특별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톤이라는 게 있어요. 본톤 픽업 네. 커스텀샵 핸드워운드 마스터 디자인 본톤 스트랩 픽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되게 여러 정보를 찾아보려 애를 썼으나 네. 뭐 그렇게 딱히 나와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고 이 뭐 사이트에 이제 쓰여진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이나믹 네. 다이나믹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헤드룸과 그 명료한 톤의 명료함을 네, 좀 더 제공을 해준다는 클리어리? 그런, 네, 클리어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오버드라이브 시에 좀 더 헤드룸이 높고 깔끔한 명료한 사운드 그리고 다이나믹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말고는 뭐 크게 기술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와 있어서 픽업 새로 나올 때마다 다 저런 똑같은 요 네. 다 쓰지 않아요? 다 이런 얘기죠. 뭐 더 명료함 올라가고 그래야지 명료함은 약간 떨어졌으나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면 신제품을 내면 안 되지. 뭐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 때리는 소리 아니냐? 팩폭톤, 네, 그렇습니다. 뼈 때리는 소리. 타고름. 네. 타고름 사운드. 타고름 사운드 네. 본톤. 좋습니다. 타고름. 자, 그리고 또 2분의 1 이게 1-2 블렌드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뒷픽업에서 네. 이렇게 하면 앞픽업이 열려요. 네. 그러면 4단에다 놓으면 2단에다 놓으면 세 개가 다 열린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렌드를 통해서 세 개의 픽업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3타고름 세팅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6이 본톤의 특징적인 네.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픽업 그리고 블렌드까지. 네. 네, 정가는 816만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6,528,000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아,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7kg, 44+, 2mm, 12프렛 뒷돌레는 77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고요. 니트로셀러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리프트손 메이플렉의 오벌 C쉐입. 오, 6인액이에요. 네, 딱 6인액이죠. 네. 오벌 C쉐입인데 앞에가 네, 통메이플인 게 굉장히 네. 희한한 네. 느낌입니다. 니트로셀러스 라커 피니쉬고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을 네. 금장. 네, 금장. 본넛의 41.3mm 너비. 메이플 역시 리프트손 네. 네, 통이죠. 네. 7.25에서 9.5로 가는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 184mm에서 241mm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렛, 커스텀샵 핸드워운드 마스터 디자인, 본톤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블렌드 노브에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컬러는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거는 그 페이디드 에이지드 시폼 그린. 시폼. 네. 시폼 그린. 페이디드 에이지드 시폼 그린이고 또 하나는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금장에서 네. 깐 거 고대 문명 네. 금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 문명 금장 타골. 타골. 네. 타골. 타고름 시스템. 타골. 좋아요. 타고름 한번 들어볼까요? 팬더 앰프고요.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뭐가?
살면서 안 들어본 소리야. 예. 섞어볼게요. 앞에 거 앞에 거 섞었습니다. 2단 제피컵 다 좋았겠죠? 타골 타골음 네. 3타골 근데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명료하다 그래야 될까? 그런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응 속도 좋네요. 믹스. 세피컵 3타골. 어디에서는 오칠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어디에서는 유기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참 독특합니다. 저 듀얼리스트고요. 친숙한데 모르는 사람? 네. 칠해 놓은 오칠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네. 있고요. 코러스를 한번 넣으면 이제 3타공서부터 넣어볼게요. 3타공에다 코러스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본톤이었습니다. 뼈를 때리네요 진짜. 네. 뭐 반주에다 묻혀갖고 딱. 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6위인지 57위인지 예. 알 수 없었던 1962 본톤 스트라토캐스터 렐리 타고름 네,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57보다 빨리 사십시오. 근데 이게 한 줄평을 좀 멋있게 드리려고 그래도 이게 그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만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사십시오.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네. 저는 57과 62의 중간이 있었네 이렇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59.5 뭐 이런. 그러니까요. 59.5네. 아니 59 아니야 그냥 59. 아니 잠깐만. 59.5 맞죠? 네, 59.5. 어.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굉장히 높은 점수 나왔어요. 가성비 13,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확 올라가다 보니까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81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79점 나왔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80, 어떻게든 또 80점대를 또 맞췄네요. 네, 6위 본톤, 이게 확실히 뭐랄까 57이랑 62의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57과 62의 어떤 특징적인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선택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지만 모르는 사람, 네. 모르지만 아는 사람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에서 네. 여러분들이 그 본인의 이제 사운드 취향을 왜냐면 또 50년대와 60년대가 이제 기타리스트의 어떻게 보면 성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잖아요. 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다시 한번 좀 확고하게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3플라이에다가 이거 나사도 많이 바뀌었고 이거 다 6이네요 그냥 여기는 그냥. 네 여기는 6인데 여기를 이건... 보면은 이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다가 넥 부러져 그냥 다 해놓고 나서 아니,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내
이렇게 네. 네, 6위 본턴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같이 보셨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은 동일하네요. 63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랠릭입니다. 저건 600... 유기같이 생겼네요. 네, 저것은 그렇습니다. 652만 8천 원. 네. 강렬한 가격과 강렬한 색상. 네, 또 색상을 갖고 있는 63 스트랫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60 텔레까지. 아하, 네. 저게 멋있네요. 저거는 뭐 상당히 네. 기대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점입가경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